네,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생후 1년이 채 안 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낚싯줄에 걸린 채로 힘겹게 헤엄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데요. 새끼 남방 큰 돌고래는 저렇게 낚싯줄에 몸이 걸린 상태로 지난해 11월 초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게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대로 두면 새끼 돌고래가 암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낚싯줄이 몸을 파고들어서 꼬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렇게 위태로운 새끼 돌고래를 처음 발견한 지 두 달여 만에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야생 남방 큰 돌고래를 구조하는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새끼 돌고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야생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구조단은 우선 경계심부터 줄이는 작업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새끼 돌고래 옆으로 계속 다가가서 친근감을 높이는 훈련도 이어왔는데요. 긴급 구조단과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새끼 돌고래를 포획하지 않고 접근을 해서 낚싯줄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구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자주 나타나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끼 돌고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변수 등으로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조 작업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의 김병엽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이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위태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처음으로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예, 그 저희들 그 연구팀이 이제 작년 11월에 11월 1일에 이제 구좌 파도리에서 처음 발견했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12월 28일 대정 일괄에서 긴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예. 폐구가 이제 부유물이 등이 붙은 어떤 이런 상태를 발견했는데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를 폐구로 이제 판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견 당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쭉 이제 모니터링하다가 이제 예, 예. 12월 10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1월 22일 쪽에 22일쯤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예. 이때 상태는 좀 매우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발견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발견 당시와 지금의 상태는 글쎄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많이 악화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때는 뭐 이렇게 어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잠수도 하고 이렇게 유용 행동도 이제 많이 보였는데 예, 예. 그 1월 22일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때 당시는 이렇게 야생에서 이제 보이면 안 되는 정형 행동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요 정형 행동이라고 하면 예, 예. 어떤 이렇게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인데 요 행동이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주위를 이제 빙빙 도는 어떤 이런 행동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해양수산부와 또 제주도청 또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낚싯줄에 얽힌 채 포착된 남방 큰 돌고래 구조 작업을 돌입했다고 들었는데 구조 작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현재는 어느 단계입니까? 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예. 이제 해수부와 이제 그 도 쪽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공유를 했고요. 예, 예. 이 구조 과정에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수부에서가 이제 그 일반 그 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발견 당시가 아닌 지금 시간이 좀 흐른 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구조 작업에 돌입한 이유도 있습니까? 뭐, 글쎄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좀 시급함을 계속적으로 이제 알렸고요. 예, 예. 이제 구조 작업을,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그 낚싯줄이나 이제 표구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예. 어떤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접근해서 어떤 그 자유스러움이라든가 어떤 거부감 갖지 않도록 어떤 이런 기간이 이제 필요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구조 작업이 낚싯줄을 끊어내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포획한 후에 낚싯줄을 풀고 바다에 다시 풀어주는 방식 대신에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어린 새끼다 보니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꼬리까지 걸리고 꼬리에서 이제 뒤쪽으로 거의 한 뭐 1m 정도, 1.5m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그 표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포획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낚시 그 표구를 이제 그 잘라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이거를 잘라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새끼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지금 완전 1년도 안 된 개체이기 때문에 예예. 성장하다 보면 몸은 계속 커지죠. 그런데 그 낚싯줄이나 이런 줄은 계속 걸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중이라든가 이 꼬리 쪽에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군요. 예예. 예.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친근감을 높이는 훈련을 이제 최근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새끼 남방 큰돌고래가 뭐 앞서도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상 행동을 보여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러한 그 친근감을 높이는 훈련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이 그물을 제거하는 구조팀은 이제 그 다른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늘 아마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하고 일단 꼬리 쪽에 있는 그물은 일부 이제 잘라낸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아마 이제 또 그 관계자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 아마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구조 단계를 아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바다 환경이다 보니까 뭐 어미 돌고래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 작업에 변수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그 어미가 항상 이제 옆에 계속 있고 예. 또 하다 보면 이제 그 자기 새끼가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접근하다 보면 이제 그 어미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새끼를 이제 불려 들여 가지고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멀리 피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새끼가 이제 어미를 따라가지고 이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새끼는 체력의 한계가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그물에 걸린 상태라 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새끼가 더 안 좋은 상태로도 이제 비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조팀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어떤 그 어미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그 진행하는 걸 알고 있고요. 예. 또 자칫하다 보면 이제 그 어미들은 이제 새끼를 이렇게 위해할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감안하고 아마 진행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이 새끼 돌고래가 완전히 이 낚싯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아직은 사실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예,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짜 놓고 있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수부에다가 이제 이제 그걸 다 전달을 했고요. 이제 계속 이제 뭐 이제 뭐 1안, 2안, 이제 3안이 아마 있겠는데 일단은 요 방법이 안 되면 또 다음 단계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제 어떤 그물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포획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낚싯줄을 표구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이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 낚싯줄에 걸린 이런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돌이 방류할 때 당시 2013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새끼 그 돌고래였는데 네네. 거기 때는 이제 등지름이하고 그 꼬리지름이 걸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해경 구조대하고 이제 몇 번을 시도했었습니다. 시도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어미가 이제 새끼가 어떤 가장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새끼를 불러들여 가지고 잠수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선박에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다 보면 이제 새끼가 어미를 쫓아 이제 그 피하다 보면 굉장한 어떤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채를 향기를 느껴가지고 예, 예. 탈진에 이르러가지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그냥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쪼록 이번에는 좀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새끼 남방 큰 돌고래 경우에 그럼 구조 작업으로 예. 이 낚싯줄만 제거를 해주면 바다에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이제 어미가 이제 케어를 받고 또 지금 이 새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생 그 생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어미 모유를 먹고 이제 자라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어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지난달 이제 멸종 위기 중이었던 푸른 바다 거북이 낚싯줄에 걸려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인간의 기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폐허구도 이제 뭐 이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어민들이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잘 이렇게 챙겨서 이제 조업이 끝날 때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처리 단계를 거쳐가지고 육상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